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 저자님의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장기적인 수익률 보면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익의 기쁨보다 2.5배 정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니얼 카너먼입니다. 그는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대니얼 카너먼은 행동주의 경제학이란 새로운 학파를 창시했습니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행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카너먼은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합리적이고 편향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경제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사례 1. A는 최근에 재산이 30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B는 최근에 재산이 3억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누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절대 재산 규모로 따져서 재산이 더 많은 A가 B보다 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행복감을 더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에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증거 기준점의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절대치보다 변화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2. A는 최근에 재산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B는 최근에 재산이 20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누가 더 행복감을 느낄까요?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규모가 큰 B가 A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가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금액이 늘어나도 재산이 작을 때는 손익 민감도가 크지만 재산이 많을 때는 손익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민감도 체감성이라고 합니다.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업 초기 재산이 20억 원까지 불어날 때는 너무 좋아서 매일 밤 부부가 통장을 보고 웃으면서 행복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무덤덤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행복감은 재산의 단순한 증가액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증가 비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례 3. A선택,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억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을 손해봅니다. B선택,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2천만 원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A를 선택한다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A의 기대값이 B의 기대값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A의 기대값 이꼴을 1억 원 곱하기 50% 더하기 2천만 원 손실 곱하기 50% 4천만 원. B의 기대값 이꼴을 2천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B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익이 생겼을 때 얻는 행복보다는 손실이 생겼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전문용어로 손실 회피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손실 회피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실 공포감 때문에 적금과 예금만 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전한 저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축에만 매달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고소득의 전문직이나 연예인의 경우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는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워낙 가진 게 없었기에 투자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잃어도 처음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나야 뭐 잃어봐야 개털이지. 그러려니 하면 되지 뭐. 그러나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복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용기를 내서 투자해야 합니다. 부자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 흙수저인데도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 흉내 내기에 빠져서 일찌감치 좋은 차에 맛집 순례에 해외여행에 욜로족으로 살다간 늙은 뒤 후회하게 될 확률이 100%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가난을 탓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을까요?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용기 내고 부딪히고 노력해야 합니다. 데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은 수익 발생 확률에다 수익을 곱한 기대값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데니엘 카너먼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투자 공부를 하면서 손실 회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아마도 시청자와 구독자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필자는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부자가 되려면 손실 공포감에 대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면 이익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겁을 먹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형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 역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부동산 및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 가치는 끝없이 하락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